양가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와 복지부의 협의가 개시됐습니다. 네. 언제쯤이면 결론할 수 있을까요? 네, 이르면 5월 초쯤 결론이 날 것 같은데요. 소득은 없지만 사회활동 의지를 가진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제도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협의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네. 서울시는 지난 7월 보건복지부에 청년수당 제도의 사업계획서를 수정해서 협의 요청서와 함께 제출했는데요.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 신설 변경 협의 제도에 따라 이 제도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이 사회보장 신설 변경 협의 제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사회보장 신설 변경 협의 제도는 말 그대로 이 지자체가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이 중앙정부가 기존 제도와의 관계 그리고 사회보장 전달 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고 이 문제가 없는지를 협의하는 제도입니다. 네. 이 복지부는 현재 국책연구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문가들이 청년수당 제도가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고 있으며 관계 부처와 함께 청년수당이 중앙정부의 사업과 중복되지는 않는지 찾아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이 제도가 자주 협의 대상이 되는 다빈도 안건이라고 판단이 되면 복지부는 협의 요청서 접수 후 60일, 즉 5월 6일 안에 결론을 내리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쟁점 안건이라고 판단이 되면 협의 기간은 6개월 내에 결론이 나면 되기 때문에 이 경우 협의 시한은 9월 초로 늦춰지게 됩니다. 네. 네, 당초 서울시는 이 청년수당 제도가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반면에 복지부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래서 둘이 맞섰는데요. 네. 결국 그러면 협의를 하기로 입장을 바꾼 거네요. 네, 서울시가 한 발 물러섰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서울시는 경기도 성남시의 비슷한 제도인 청년배당이 시행 과정에서 논란이 빚어진 점을 고려해서 제도 역시 수정을 했었는데요. 이 청년수당을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할 수 없는 클린카드로 지급을 하기로 하고 중복 논란이 있었던 고용노동부의 청년 취업 성공 패키지와의 차별성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서울시가 복지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청년수당의 시행 시점은 오는 7월인데요. 복지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청년수당을 두고 팽팽하게 입장이 맞섰던 서울시와 복지부였는데요. 서울시가 한 걸음 물러서서 정책을 어떻게든 끌어가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되면 공은 복지부로 넘어간 거죠. 네. 더 이상의 기싸움은 그만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값비싼 집에 살면서도 밀린 세금을 내지 않는 호화 생활자와 또 사회 저명 인사에 대해서 가택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 중에는 양도세 28억 원을 10년째 안 내면서 매년 호화로운 해외여행을 다닌 이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모 기업의 전 회장을 지낸 채모 씨 얘기인데요. 2006년 부동산을 양도한 뒤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28억 6천만 원을 아직까지 내지 않으면서도 배우자와 함께 매년 미국 하와이나 뉴욕 등으로 수차례 출국을 했습니다. 심지어 출국 금지를 뚫기 위해서 초청 강연이라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외에 다녀온 것이 작년 말에 확인이 됐는데요. 최 씨의 배우자 역시 강남구에 시가 25억 원 상당의 빌라와 용산구의 고급 주택 그리고 경기도의 대규모의 땅을 소유하는 등 가족들이 상당한 부동산을 갖고 있어 세금을 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이렇게 체납을 해왔습니다. 서울시는 이렇듯 1천만 원 이상의 세금 체납자 중에서 호화 생활을 해온 이들을 선정해서 오늘 오전 7시부터 강남권을 중심으로 가택수색을 벌였습니다. 네, 네, 이렇게 가택수색이 들어가면 체납자들의 반발이 또 만만치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이 오늘 좀 수색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네. 이 기획부동산 사업을 했던 전 A사 대표 김모 씨는 21억여 원의 세금을 내지 않다가 이번에 압수수색을 당했는데요. 압수수색을 시작할 때만 해도 김모 씨의 부인은 남편이 부재중이라고 거짓말했지만 김 씨는 1층 사무실에 몰래 숨어 있다가 서울시 직원들에게 발각이 됐습니다. 발각이 되자 고성을 지르면서 반발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김모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법인체가 폐업이 돼서 생활이 어렵다면서 선처를 지금까지 요구해왔지만 압수수색 결과 A씨의 소유의 서초동 고급 빌라에는 1억 원을 호가하는 벤츠 E클래스와 골프장 회원권 그리고 모피코트 등이 다수 발견이 됐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가락동과 문정동에 배우자 명의로 상가까지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선처를 해달라는 건지 납득도 잘 되질 않습니다. 네. 가택수색이나 동산압류는 현행법상 사실 허용하고 있는 체납처분 중에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하는데 네.
서울시가 칼을 빼낼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서울시는 오늘 가택 수색을 통해서 발견된 귀금속과 골프채와 같은 이런 고가의 사치형 동산과 현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를 했고요. 이동이 어려운 동산, 즉 에어컨과 냉장고, TV와 같은 경우는 현장 보관 후에 공매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는 이번 1회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서울시뿐 아니라 25개 자치구에서도 500만 원 이상의 고액 삼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 수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아, 이런 소식을 전해드릴 때마다 참 이런 소식 안 전해드리고 싶은데 불편하죠. 안 전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정말 성실히 세금을 내고 계신 대다수의 시민들이 들으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는 소식이에요. 맞습니다. 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핑계로 세금 납부를 계속해서 미루면서도 호화 생활을 하는 비양심적인 체납자들에게는 관용이 없는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게 혁신학교입니다. 네. 서울시 교육청이 혁신학교 모델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학교혁신지원센터를 교육청 내에 개설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네. 서울에는 올 한 해 총 119개의 서울형 혁신학교가 운영이 됩니다. 네. 이 교육청 2018년까지 혁신학교를 200곳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신혁신학교의 성공 사례가 모든 학교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혁신지원센터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그 소식은 내일 오후에 열린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혁신학교가 많이 확산되고는 있는데 아직 생소한 분들도 많습니다. 네. 이게 일반 학교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제가 취재차 혁신학교를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참 학생들이 말을 조리 있게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네. 이유는 혁신학교에서는 이 토론 중심의 수업을 강조하기 때문인데요. 이 교장과 교사들에게도 학교 운영과 교과 과정이 좀 더 자율권을 줘서 학생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획일화되지 않는 수업을 받는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개설되는 혁신지원센터에서도 이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등 혁신학교의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각급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네, 시교육청은 올해를 교육혁신정착의 해로 삼아서 서울의 모든 학교에서 학교혁신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보다 창의적인 수업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고 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가희 기자와 수도권 이슈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양가희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